요즘 정말 염색 샴푸 많이 나오지. 종류가 하도 많아서 뭘 써야지 잘 모르겠지? 간편하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 3분 보단 조금 더 방치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 염색 샴푸에 대한 모든 걸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얼른 앉아봐.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아나니아. 언니가 저번 영상에서 염색 대신 염색 샴푸를 사용한다고 했더니 어떤 제품인지 알려달라는 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염색 샴푸 팩트체크 시리즈를 준비해봤어. 오늘은 염색 샴푸 팩트체크 1탄, 염색 샴푸가 뭔가요? 요즘 정말 염색 샴푸 많이 나오지. 모다 모다가 키운 염색 샴푸 시장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염색 샴푸를 출시하고 있지. TV 홈쇼핑 채널 틀기만 하면 염색 샴푸 방송이고, 언니네 연구원도 올해 정말 염색 샴푸 임상 테스트 많이 하거든. 염색 샴푸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염색 샴푸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 그런데 연모 샴푸, 연모 기능성 샴푸, 갈변 샴푸, 종류가 하도 많아서 뭘 써야지 잘 모르겠지? 언니가 지금부터 동생들이 헷갈려하는 염색 샴푸에 대한 모든 걸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얼른 앉아봐. 하얀 머리카락을 검게 감추기 위해서 보통 연모제나 연모 샴푸를 이용하지. 근데 연모제와 연모 샴푸의 차이는 뭔가요? 하고 궁금해하는 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먼저 연모제부터 설명해 줄게. 우리가 흔히 염색약이라고 하지. 주로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만드는데, 보통 일제에는 알칼리제와 함께 염료가 들어있고 이제에는 산화제인 가산화수소가 들어있어. 염색의 원리는 알칼리제가 모표피층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가산화수소와 염료가 침투되게 하지. 이때 가산화수소는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켜서 탈색을 일으키고, 이 탈색이 된 자리에 염료가 채워져서 착색이 되는 원리를 염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연모제와 연모 샴푸는 어떻게 다르냐고? 먼저 연모 기능성 샴푸는 말 그대로 연모제로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연모제와 샴푸가 결합된 제품이라고 보면 돼. 연모제보다는 자극이 덜하지만 염색 효과와 유지력이 조금 덜한 샴푸형 연모제라고 볼 수 있지. 연모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중에서는 산화제 없이 염료로 모발색을 바꾸거나 연모제를 사용하지 않고 갈변 현상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원리의 제품들이 있어. 연모제는 1회 사용해도 뚜렷한 변화가 있고 효과가 2,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데 비해 연모 샴푸는 매일 머리를 감으면서 모발 색상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단기간 사용 시 유지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지. 대신 연모 샴푸는 일반 연모제보다 눈시림, 피부 착색 등의 부작용이 덜하고 간편하게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 요즘 연모 샴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다들 고민이지. 언니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제품별로 크게 나누면 갈변 원리를 이용한 샴푸, 연모 기능성 인증을 받은 샴푸, 연모 기능성을 받진 않았지만 연모제 성분 혹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샴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갈변 원리를 이용한 샴푸는 사과, 바나나, 배를 깎아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산화가 돼서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색이 변하는 이유는 폴리페놀이라는 산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지. 이러한 갈변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샴푸는 다들 알지? 모다모다 샴푸.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지. 카이스트 교수가 함께 수년간 연구 개발해서 염색약을 바르지 않아도 모발색을 자연스럽게 갈변시키는 원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부착되고 이 부착된 폴리페놀이 산소와 햇빛에 반응을 해서 모발이 자연스럽게 갈변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폴리페놀이 산화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선 산소 유입과 햇빛 차단이 가능한 제품 용기를 사용해야겠지. 물론 염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1, 2회 사용만으로는 크게 바뀌진 않고 2, 3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 모다모다처럼 갈변의 원리를 이용한 샴푸는 일동제약의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 블랙모리 샴푸 등이 있지. 연모 기능성을 인증받은 샴푸들은
식약처에서 지정 고시한 연모제 성분을 넣고 식약처로부터 해당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들이야. 연모제와 동일한 원리로 모발 색을 바꿔주는 샴푸이고 매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연모제보다는 순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연모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 펌핑 시 일제와 이제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별도 용기를 사용하고 있지. 토니 머리 큐나인의 내추럴 체인지 컬러 샴푸, 일동제아 프로바이오틱 컬러 피그먼트 샴푸 등이 여기에 해당돼. 연모 기능성을 받지 않았지만 연모제 성분 혹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연모 샴푸들도 있어. 이 샴푸들은 염색 샴푸처럼 산화제나 가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모발을 염색하는 건 아니고 연모제 성분이 들어있거나 다양한 색소 등을 이용해서 코팅하거나 물들이는 방법으로 세치 커버를 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옛날에 봉숭아 물들일 때 더 진하게 되라고 백반을 섞어서 사용했던 거 알고 있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색소 성분 등이 모발에 더 잘 코팅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 리앤 물들임 샴푸, 려 더블 이펙터 블랙 샴푸, 벨르모나 얼스 블랙 샴푸 등이 여기에 해당돼. 오늘 설명했던 갈변 샴푸, 염색 샴푸 모두 사용법이 비슷해. 먼저 모발에 물을 적신 다음 적당량 샴푸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3분간 방치. 이때 양치를 하거나 세안을 하면 좋겠지. 다음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면 돼. 언니가 사용해보니까 3분보단 조금 더 방치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 매일 샴푸를 한다면 1주에서 2주 이상 지나면 모발 색이 변하는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염색약에 알러지가 있는 동생들, 특히 갈변 샴푸를 추천해. 언니도 염색할 때마다 약 먹고 염색했었는데 갈변 샴푸는 지금 4개월째 사용 중인데 아직 단 한 번도 두피가 가렵거나 트러블 나지 않았어. 그리고 머리 전체가 백발인 동생 혹은 언니 오빠들은 확실하게 전체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연모 샴푸를 추천드려요. 부분 세치가 고민인 우리 동생들은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세치 커버를 할 수 있는 갈변 샴푸를 추천해. 아차! 그리고 갈변 샴푸, 염색 샴푸는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거 알지? 팩트체크 염색 샴푸 편 잘 봤어? 언니가 알려준 염색 샴푸 종류를 잘 보고 본인에게 잘 맞는 샴푸를 골라서 사용하길 바래. 말로만 하는 설명만 듣고 뭘 써야 할지 아직 고민인 동생들을 위해서 언니가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 설명한 종류별 샴푸들 중 요즘 가장 핫한 샴푸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사용감과 모발에 사용했을 때 변화까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다음 영상도 기대해줘. 그럼 안녕.